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아지의 시연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일로 카메라를 켰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저희 아리아지의 데뷔가 하루 남은 10월 23일입니다. 데뷔를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사실 데뷔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실감이 안 났지만, 정말 이렇게 데뷔 날이 다가오니까 정말 정말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연습생 기간이 5년 2개월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 기간 동안 정말 수없이 생각했던 게 데뷔를 하는 순간, 그때만 항상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꿈을 이루게 된다고 하니까 안 믿기기도 하고 실감이 안 나요.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뭉클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저의 이 연습생 생활을 저희 가족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엄마, 아빠, 오빠, 삼촌 진짜 다 너무너무 고맙고, 또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아무래도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연락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한결같이 저한테 연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너무 고맙고 정말 힘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던 항상 저희 편이었던 우리 회사분들, 우리 멤버들 진짜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참 우리 멤버들 오늘 한껏 긴장을 했더라고요. 저 물론 저 포함 모두들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진짜 갑자기 영상 편지 한번 해도 되나요? 갑분영 우리 아리아즈 멤버들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러니까 가족이죠 거의. 아 이제 가족이죠. 우리 여섯 명의 자매들. 연습생 기간을 함께 하면서 함께 였기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하루 남은 중요한 날 우리 서로 힘이 되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서로 옆에서 같이 행복한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아리아즈 멤버들 또 활동하고 앞으로에 있을 기간 동안 정말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저희가 장수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건강했으면 좋겠는 게 가장 큰 마음이고, 모르겠어요. 멤버들 얘기만 하면은 울컥울컥해지는데, 제가 진짜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 저희 드디어 내일이면 가까이서 만나요. 사실 가장 많이 고맙고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의 연습생 기간을 정말 처음부터 함께 해주셨다고 말해도 그게 아닌 만큼 정말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항상 저희가 뭔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데뷔를 하고 가까이서 볼 일만 남았으니까 저희가 하는 모든 음악과 모든 활동에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정말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 모자랄 만큼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 데뷔, 아리아즈 데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떨려요. 어떡해. 오늘 하루도 저희는 내일 팬 여러분들과 또 저희 아리아즈의 모습을 공개하는 날이니까 마지막까지 저희는 열심히 연습을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진짜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아즈의 다원입니다. 아, 이 인사도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설레고 떨리네요. 이제 저희 오늘이 2019년 10월 23일이에요. 저희 이제 데뷔하기 딱 하루 전날입니다. 진짜 너무 떨리고 설레고 좋고 그런데 되게 무섭고 정말 많은 감정들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도 생각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항상 옆에서 응원해준 우리 가족들도 많이 생각나고 우리 이제 이렇게 데뷔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팬분들 진짜 우리 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진짜 이게 이 감정을 여러분들과 너무너무 공유하고 싶어서 말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되게 밀려오는 것 같아요. 막 눈물이 날 것 같다가도 뭐 웃음만 계속 날 것 같고 모르겠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긴 시간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고 많은 시간 앞으로의 시간들을 정말 오랫동안 같이 만들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아리아즈 다원이 될 테니까요. 이제 내일 이제 딱 시작하고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함께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게 데뷔 브이로그인데 약간 영상 편지 형식이 됐지만 이제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우리 빨리 만나요.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우리 멤버들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앞으로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너무 떨리네요. 안녕. 내일 봐요, 우리. 안녕하세요. 아리아즈 지훈입니다.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오늘은 바로 저희 데뷔 하루 전날입니다. 데뷔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꿈만 같아요. 저는 제가 예고를 다니다 보니까 제 주변에 데뷔를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정말 부럽고 저에게는 데뷔라는 그 단어가 엄청 멀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뭔가 데뷔를 한다는 게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고 안 믿기는 것 같아요. 데뷔를 해서 엄청 기쁘고 좋은데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지금까지 언니들이랑 이렇게 힘을 모아서 열심히 연습해온 만큼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또 솔직히 걱정이 되고 저희는 진짜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습 중에 새벽 연습이 진짜 저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뭔가 그 연습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연습이었던 것 같아서 후회 없이 연습을 한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 뿌듯합니다. 솔직히 제가 대구에서 혼자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뭔가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신 부모님한테도 감사하지만 저희 회사분들 그리고 저희 팬분들 그리고 항상 옆에서 묵묵히 있어준 저희 멤버 언니들. 전 솔직히 좋은 말을 들으면 더 힘이 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저는 막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되게 깊게 생각을 하게 된다 해야 되나? 그래서 항상 언니들이 옆에서 자신감을 가져주게 해주고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 들으면서 연습을 하니까
되게 자신감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언니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100번, 1000번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직접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하고 기다려주신 만큼 제가 진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내일 쇼케이스 보러 오실 거죠? 지금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언니들이랑 더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연습해서 내일 꼭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아즈의 윤지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23일 벌써 저희 아리아즈의 데뷔 하루 전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떨려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내일 저희가 만날 수 있고 저희 무대를, 정말 꿈꿔왔던 저희 무대를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고 행복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희만큼 너무 오랫동안 정말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신 뭔가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주 보자는 얘기, 맨날 볼 거라는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그게 항상 뭔가 마음에 되게 많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정말, 네, 정말 약속! 내일 보기예요. 정말로. 오늘까지만 여러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내일부터는 저희 힘들었던 기억들을 다 행복한 기억으로 바꿔볼까요? 네, 바꿉시다.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여러분들께서 절대 실망하시지 않을 정도의 무대를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희 내일 볼까요? 너무 떨립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내일 봐요. 안녕. 뿅. 안녕하세요. 아리아즈 여리입니다. 오늘은 바로 데뷔를 하루 앞둔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은 3시 41분이네요. 배경사진이 저네요. 이렇게 내일 바로 저희가 데뷔를 하는데요. 정말 꿈만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설레어서 솔직히 오늘 밤에 잠을 잘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설레고 떨리시나요? 저희가 드디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온 거잖아요. 정말 많이 기다려왔고 꿈꿔왔고 바래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냥 너무 행복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도 굉장히 많고 준비한 것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연습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만나면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고 끝까지 여기까지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고 지치는 날에도 여러분들의 응원 한마디에 그냥 힘이 저절로 쏟고 정말 많은 힘이 돼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 쇼케이스인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서로 얼굴도 보고 소통도 하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무대도 함께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저는 더 열심히 연습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꼭 우리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아즈의 효경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아리아즈 데뷔가 하루 남은 23일 수요일인데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아직 내일이라는 게 막 실감이 나지가 않네요. 아직 막 꿈속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5년간 이날만을 위해서 연습을 해왔잖아요. 그런 만큼 내일 그동안 저희 멤버들 열심히 연습해온 그대로 무대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랜 연습생 기간 동안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써주신 편지 댓글들 이런 게 하나하나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해드리고 싶고 실감을 잘 안 나는데 내일 무대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 만났을 때 그제서야 이제 데뷔를 했구나라는 게 느껴질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내일 이제 아리아즈라는 이름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내딛는 걸음이니까 앞으로 아리아즈 꽃길만 걷길 바라면서 데뷔 하루 전 브이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리아즈의 효경이었습니다. 안녕.